전 또 제가 중학교 2학년, 3학년 때 IMF를 겪으면서 주변에 중소기업 사장하시는 우리 친구 아버님들 힘드신 모습을 많이 뵀거든요. 그래서 저는 허준호 씨 캐릭터에 더 공감을 했고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. 그 작가분이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어떤 계약을 따냈는데 저 IMF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시고 네. 긴 시간 동안 그때 한 선택을 너무 후회하고 사시는 걸 봐온 거예요.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, 개인 문제가 아닌 지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주 큰 열망이 이 이야기의 좋은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지금 허준호 씨가 한 역할 인터뷰할 때 너무 자료가 많아서 사실 구상하기가 좀 쉬웠던 그래서 오히려 슬펐던 그래요. 허준호 씨는 그 공장에 도대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건가? 그거 도대체... 밥공기, 밥공기였던데. 정확히 밥공, 공깃밥에 스탱이요. 스탠, 많은 데는 스탱이죠. 스탠레스라고 써 있죠, 이렇게.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필품으로 쓰는 밥그릇이에요. 그런 데가 망하는 거죠, 진짜. 그러니까 늘 작업복을 입고 있는 노동자 출신의 CEO라는 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죠. 그렇죠. 근데 거기 허준호 씨의 장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걸 발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발주를 들고 오잖아요. 그런데 물량을 이렇게나 많이. 싫어? 아닙니다. 아,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. 예? 이거에 대해서 어음으로 네. CEO들은 그 당시에 이 어음은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. 그거 보고 납품 계속 하는 거잖아요. 원자재 사서. 그나마 요즘은 그러니까 어음 거래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네, 게 그나마 진짜 보통에 보면 저럴 어음 부도도 있지만은 저는 저런 위기가 오면 이율이 엄청 오르잖아요. 네. 그게 저는 엄청난 도산의 원인일 것 같거든요. 사실 외국 공무원들이 저희 그 97년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저희한테 항상 묻는 게 그거였어요. 야 너희는 왜 그 말을 다 들어줬어? Korea is to raise its interest rate as soon as it receives the IMF fund. to 30% from its current 12.5%. 그리고 너희는 그 돈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빨리 갚았어? 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또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돈을 조기에 졸업했다라는 게 또 필요한 하나의 성과 지표였잖아요. 누구한테 필요한 걸까요? 그건 당연히 그 시절의 또 위정자들이겠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연 그 돈을 못 갚을 정도였냐? 1년의 시간만 있었다면 그건 아니에요. 사실 충분히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. 우리 그 경제 성장률 캐파 그랬어요. 그런데 그걸 단기간에 이자율을 십몇 프로에서 20몇 프로까지 다 올려버리고 환율도 2천 원까지 올려버리면 그걸 누가 갑자기 감당을 하겠어요.